오늘은 특허 논문 내용이 많이 밝혀진 아주 귀한 노박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갈잎덩굴성 식물로 낮은 상기슭이나 계곡가, 전국의 산야에 비교적 흔하게 자생해 있습니다. 줄기부터 열매까지 모든 부분을 기념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둥근 열매는 늦가을 노란갈색으로 여물게 됩니다. 다 익으면 열매 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노란 빛이 도는 붉은색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늦겨울까지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새들의 주요 식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다른 나뭇가지를 감으면서 자라고, 수피는 회갈색으로 오래된 것은 얕게 갈라져 마치 뱀의 어물처럼 보입니다. 봄에 돋는 어린 잎은 나물로 무쳐 먹으면 맛이 굉장히 좋고, 줄기와 가지의 껍질에서 섬유를 뽑아서 마대자루나 노끈 밧줄 등을 만드는데 쓰기도 합니다. 특히 노박덩굴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간에 무리를 주거나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전문가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법제를 통해 독성을 완화시켜 복용해야 하고, 식물 전초에는 살충제나 살모사의 독을 해독할 정도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먼저 주요 성분으로 종자에는 지방유가 40% 이상이 들어있고, 알카로이드 캠페리트린, 셀라스트롤, 트리테르페노이드, 쿠마로일 글루코시드 등의 다소 생소한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편이며, 주로 심장과 이경, 뇌신경 폐에 들어가고, 신장의 세포 손상 및 세포 내 활성산소를 최대 8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옛부터서 아픈 통증을 잘 없애고 기생충을 살충할 때 쓰였으며, 풍습성 및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과 근육통을 치료할 때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마취 성분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완화시키며, 뼈와 근육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증진시켜 근골통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생리통과 냉증에는 노박덩굴 열매가 큰 효험이 있는데, 잘 건조시킨 후에 살짝 볶아서 부드럽게 가루내어 따뜻한 물에 한 잔씩 타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 3-5개 정도가 적정량이고, 하나만 씹어도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방향성 물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양리작용에는 폐암 전이를 저해시켰으며, 암세포 증식과 종양계사인자 억제 효과, 그리고 노박 도파민 성분이 파킨슨병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문 자료에는 항산화 및 항균 효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남사 등은 종자유의 자궁에 진경작용을 보였고, 동물실험에서는 고양이의 혈압강화작용과 진정 및 정신안정작용, 이뇨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열매는 옛부터 성기능을 높이는 약으로도 쓰이는데, 기가 허약한 몸을 다스리고,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 원기를 회복시키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양리실험에서 열매는 트리테르페노이드계 사포닌이 함유되어, 남성 스태미나를 극대화시키고 활동지수를 늘려 육체적인 힘을 기르게 합니다. 또한 적출한 정관에서 경련 억제작용을 보여 성기능을 높이거나, 힘을 내는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 잘생기는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작용을 해주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시켜 소변을 잘 배설시켜줍니다. 하지만 열매는 과다 복용 시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해 꼭 적정량씩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개구리의 실험에서는 심장 박동수를 늦추고, 대량으로는 심장 확장기에 정지시키기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씨앗과 껍질에는 지방유 40에서 58%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기름을 짤 수가 있고, 세균 침투를 막는 방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 껍질은 마취약과 이뇨약, 구토, 땀내기약, 설사약과 살충제로 쓰이며, 잎즙은 아편 중독의 해독약으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뿌리 껍질에서 추출한 일종의 적색 결정제는 고초균과 황색포도상 구균, 변형균, 대장균 등을 억제하기도 했으며, 종양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가 매우 유효해서 암치료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독충이나 벌레 물린 데 미친 개나 뱀에 물렸을 때 잎을 짧게 짓지어서 술에 개어 바르면 해독력으로 직효가 따르게 됩니다. 노박덩굴은 남사 등이란 한약명을 쓰고, 잎과 줄기, 열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줄기와 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 쓰면 되고, 잎은 봄에 채취해서 데쳐서 물에 담가 독성을 우려낸 뒤 나물로 먹으면 됩니다. 열매는 10에서 12월 사이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서 3-5개 정도를 차로 음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마시면 좋은 약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담궈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부족한 원기회복을 채워서 몸에서 힘이 나고 정력 및 근골통통의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담금주는 열매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5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고 미리 준비한 유리용기에 열매를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6개월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열매를 다시 건져내고 1, 2개월 이상 더 숙성시킨 다음에 마시면 됩니다. 노박덩굴은 모든 전초에 어느 정도의 독성이 들어있어 계속해서 장기간 복용하거나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몸에 열을 내게 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금주는 용량을 초과하면 설사와 구토를 하고 심하면 심장박동이 멎을 수도 있으니 먼저 자기 체질에 잘 맞는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